이름하여 백투나인티즈. 안녕, 안녕하세요. 시나토입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독감을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도 독감 주의하세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 90년대 문구용품들이에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를 입학한 세대거든요. 제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을 분석한 그 표를 봤더니 저희 시나토이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 무려 50% 이상이 바로 30대에서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90년대 학용품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짠! 여기 제가 들고 온 제품들은 모두 꼬마또래 상품이에요. 90년도에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문구점에서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그 바른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꼬마또래 이 캐릭터도 있는데 떠벅이, 개골구리, 부부보이, 할로디노, 분달의 산머루, 태비치로 아마 이 아이들 중에서 익숙하신 캐릭터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할로디노랑 떠벅이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개골구리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바른손이라는 그 회사는 원래 만년필을 만들던 회사였대요. 그리고 이제 90년도에는 요 꼬마또래라고 요런 브랜드에서 이제 각 문방구에 펜시 제품, 뭐 문구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었고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꼬마또래 이런 펜시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막 엽서 같은 것도 사서 모으고 편지지 이런 것도 모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외식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문구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찾아봤더니 지금은 또 그 외식업 말고 뭐 영화, 게임 이런 쪽도 막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90년대에서 96년도쯤 그때 요 꼬마또래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저희 집에서 그 상품들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먼저 예, 개골구리.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이런 주머니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봤더니 이렇게 1992년 바른손 펜시 이렇게 돼 있죠.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지품 같은 거를 여기에 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캐릭터 할로디노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이거 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꼬마또래 손수건 3,000원. 당시 펜시 가격 그렇게 싸진 않네요. 보니까 짠, 이게 지금 보니까 CD 케이스고요. 이 할로디노가 공룡 캐릭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실제로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느 순간 이 꼬마또래 캐릭터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캐릭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3,000원 이런 거 어디서 구매했냐고요? 저는 이제 중고나라 이런 곳이요. 이런데 이제 검색해보면은 옛날 물건 파시는 분들 있어요.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런데 올드토이 같은 쇼핑몰에서도 옛날 문구류 같은 거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와 프테라노돈입니다. 그리고 요거 떠벅이 너무 좋아했어요. 떠벅이 진짜 좋아했는데 이런 고석함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 저도 이런 거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키티가 있었어요. 키티 꼬마또래 바른손 이렇게 돼 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요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잘 없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학용품인데 이것도 헬로디노. 귀엽습니다. 옛날 학용품들 되게 그냥 옛날 거 보고 있으면 막 그립고 좋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꼬마또래. 그리고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건 그래도 조금 나중 후기 버전이야. 저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진짜 네모나게 생긴 신라 주머니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학년쯤 됐더니 이렇게 자크가 있고 좀 약간 이렇게 둥근 가방처럼 생긴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떠벅이 신라 주머니. 너무 반가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짠! 아 진짜 그립다. 어떻게 생겼어? 난 이런 거 달려있었어. 여기에다가 이름 적고. 맞아. 이름 이렇게 적고. 당시 가격이 10,000원이었대요. 공장도 가격 이렇게 적혀져 있네. 옛날 거는 신주머니 나이론 95년 거예요. 95년 바른손 거 이렇게 돼있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신발 그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신던 거는 그 실내화 진짜 어렸을 때 신던 실내화는 약간 삼각형 요렇게 로고 같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있고 천으로 돼가지고는 맨날 막 빨아가고 그랬거든요. 금방 지저분해져서 그런 거 신었었는데 앞에 앞주머니 있고 이렇게
네, 너무 깨끗하다. 신주머니. 근데 좀 예쁜 것 같아. 뭔가 이 타탄 체크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 신발 주머니. 그립습니다. 이런 추억의 물건을 제가 한번 구매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거 자석 필통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자석 필통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당연히 지금 없어요. 이거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뭐야? 그냥 무슨 브랜드 거는 아닌 것 같고 미틀민트 뭐 이렇게 돼 있고 94년 거 비닐 자석 필통 이렇게 돼 있어요. 열어볼게요. 뒤에는 이렇게. 아 근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우개도 넣고 그랬었는데 이건 조금 약간 싼 건가 봐. 내 거는 되게 좋았는데 이 안에 여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맞아, 이렇게 생겼어. 아니 근데 이 캐릭터가 왜? 왜 여기에? 이거 일본 캐릭터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얘가? 시간표 이런 거 하나 있고 무슨 학교 반번 설명 지우개 넣고. 맞아 이거 맞아. 여기 연필 하나씩 끼우고 그죠? 이렇게 옛날 필통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다 아시죠? 다음 짠. 그리고 이거 혹시 이 캐릭터 아세요? 뭐 블루베어인가?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게 보면은 이게 모닝글로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꼬마 또래가 거의 갈 때쯤 모닝글로리도 꽤 인기가 급부상했었던 것 같은데, 모닝글로리라는 그런 문구점, 모닝글로리라는 문구점 있어서 약간 요런 수채화풍 약간 색연필로 그린 듯한 여리여리한 풍의 그런 학용품들 많이 팔았었던 것 같아요. 인기도 있었고. 이게 뭐야? 아 이거 무슨 가면으로 뭐야? 가면 카드 같은 거? 그런 건가 봐요. 모닝글로리. 그리고 너무 깜찍한 아이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얘는 너무너무 깜찍한 애들이에요. 이거 제가 옛날에 제 블로그에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제품들 제가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90년대 학용품들. 그때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프린트만 다른 그 강아지 요런 가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건 지금 친정집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그런 시리즈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또 발견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영구와 땡칠이라고 일명 영구와 땡칠이 가방, 학용품 가방. 짠!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니 이게 왜 영구와 땡칠이, 이렇게 영구와 땡칠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아 이게 영구와 땡칠이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거랑 아내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샤프랑 이 자리를 잊어버렸었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또 새 제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도 영구와 땡칠이 적혀져 있어. 미니 샤프. 어렸을 때 되게 미니 이런 학용품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샤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푸심.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게 뭐냐면 여기도 영구와 땡칠이라고 적혀져 있어. 진짜 완전 귀여워. 고양이도 너무 귀여워요. 꼬리 어떡해. 짠! 보세요. 핸드폰. 그리고 이거 진짜 다 완전 새 거. 이거 너무 신기해. 미니 자. 너무 귀여워. 이거는 지우개. 되게 귀여운 게 지우개에게 넣는 여기가 이제 딱 그 뭔가 우리같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생긴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지우개. 요거. 이게 진짜 기억이 나요. 이 아내가 이렇게 연 머리를 뭔가 땡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짠. 잘 됩니다. 잘 되고요. 너무 귀여워. 이거 어렸을 때 잊어버렸었는데 형이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있다가 이거를 만나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벌이 여기 쏠려고 해가지고는 핑크하고 있네요. 귀도 이렇게 접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색깔이에요. 똑같고 색깔만 달라요. 요런 것만 이제 안에 내용물만 조금씩 다르고. 전 이렇게 그리고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여기는 또 초록색. 조금씩 다 다르죠. 여긴 또 개구리야, 개구리. 마지막. 이게 뭐지? 무슨 동물이야, 이거? 아, 되게 진짜 예스럽다. 옛날 감성 완전. 귀엽습니다. 짠! 마지막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옛날에 문방구에서 팔던 색칠 공부랑 수첩들이에요. 작은 숙녀 아리아 할게요.
미로 게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다 약간 뭐 한마디로 짝퉁 일본 만화 짝퉁 무슨 캐릭터처럼 그린 거겠죠. 200원. 근데 되게 예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뭐 오늘 엄마 말씀을 잘 들었나요? 군것질을 했나요? 물건 아꼈었나요?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림 예쁘다. 이건 또 무슨 일본의 어떤 작가 걸까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 만화들 보면 이런 거 캐릭터 옆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귀여워 지금 보니까. 예쁘다. 이거 너무 웃긴 게 이게 여기는 요정 포티와 소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작은 숙녀 린이라고 그 저 어렸을 때 이거 만화 했었거든요. 이 언니 병약한 언니 세라 언니 세라 언니 추억의 린 엄마가 남겨주신 비밀 열쇠 그죠 이 리본 로저 오빠 로저 오빠 로미 이 고양이 얘 막 괴롭히는 고양이 아니야? 로미? 맞아 알렉산더를 타고 성을 지나 꽃이 핀 들판을 산책했어요. 알렉산더는 이 말이에요. 파티에 초대받은 소라 언니와 저는 소라 언니? 세라 언니인데? 저의 친구 나비와 토토랍니다. 이 인형은 이제 그 만화에 보면은 린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토끼 인형. 그리고 이 고양이는 린을 막 괴롭히는 고양이였어요. 뭐야 이건 들장미 소녀 팬디고 이거는 꽃천사루루의 짝퉁 버전? 근데 이런 수첩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뜯을 수가 있게 돼 있었잖아요. 옛날 수첩들은 이렇게 뜯어가지고는 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수첩 뜯어가지고 쓰고 막 한 장씩 요 한 장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친구들 나눠주고 막 근데 저 그거 되게 아껴가지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요런 수첩 200원이네요. 200원 메이드 인 코리아 92년도 아 정말 옛날 거다 그러면 뭐 미미 유미 수미 이런 이름들이 당시 유행이었나? 향수 이건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향수?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한 장 가지고 있었던 게 아직도 있는데 이렇게 통째로 구하게 됐어. 무슨 만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덤으로 받았던 것 같아. 톰과 제리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추억의 학용품 시간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재미있으셨을까요? 저 요새 이렇게 되게 옛날 물건들 보면 기분도 좋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좋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